아직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손님 대신 빈 테이블만이 골목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갈비 먹은대요. 여기서요? 골목에 있는 여섯 집 모두 주력 메뉴는 돼지갈비. 저녁 시간이 되면 골목에는 추억을 자극하는 돼지갈비의 맛있는 냄새가 퍼져나가는데요. 그 누가 이 유혹에 방해낼 수 있을까요? 돼지갈비와 함께 추억까지 넣어 푸짐하게 쌈을 싸먹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정말 행복해지죠. 이렇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말해주듯이 갈비골목은 뼈대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여기 서울숲 있죠? 그가 옛날 경마장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때 여기 식당이 많이 있었던 거야. 왜요? 아, 손님이 많으니까. 경마장이랑 여기 골목. 아, 그 사람들이 와서 밥 먹어야지. 지금의 서울숲은 원래 경마장이 있던 자리였는데요. 초기에는 300에서 500명까지 사람이 몰릴 만큼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 싸고 푸짐한 갈비 가게들이 하나둘 생겨나며 지금의 갈비 골목을 형성하게 된 것인데요. 벌써 40년 전 이야기지만 이곳만의 분위기와 맛은 처음 그대로입니다. 오랜 세월을 갈비 골목에서 동고동락한 가게들. 서로 식구처럼 닮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가게마다 차이점이 있다는데요. 지금부터 보시는 영상 두 눈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세요. 갈비 가게의 차이점 찾으셨나요? 아니요. 의자 색깔별로 보시면 돼요. 그 옆에 옆에 망토라비가 빨간 의자고 옆에 옆에 이제 파란색 의자들. 시간을 되돌려보니 정말 의자 색깔이 다르네요. 야외라 자칫 헷갈릴 수 있는 손님을 구별하기 위해 이곳 갈비골목 주인장들이 정한 규칙이라고 합니다. 교차되면서 재밌네요. 다시 갈비골목을 관찰하는 제작진의 눈에 띈 한 가게. 썰렁한 옆집 가게와는 달리 빨간 의자 가게는 초저녁부터 손님들로 미어 터지는데요. 유난히 그래요? 네. 많이 줘요. 원래? 원래 많이 줘요. 옛날부터? 아, 옛날부터. 많다는 양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바쁠 때는 무게절 시간도 없이 대접으로 나온다는 이 가게. 그래서 간혹 양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는데요. 그래도 1kg가 넘습니다. 옆에 가게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해봐도 확실히 차이나는 양. 어머, 가격도 착한데요. 6명이 와서 술하고 먹으면 10만 원이면 떡을 쳐. 이렇게 서민사정 헤아리며 갈비 양으로 승부수를 거는 가게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가게의 승부수는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모든 반찬을 여기서 직접 다 해. 손맛 좋은 주인장이 만든 먹음직스럽고 깔끔한 반찬이 주 메뉴인 갈비를 든든하게 받쳐주며 사람들을 이끈다고 하는데요. 그 가짓수만 해도 9개. 고기 많이 주는 집과 비교해보니 확연히 차이가 나죠? 다 나름의 장점이 있네요. 이렇게 취향 따라 골라먹는 재미도 이곳 갈비골목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풍성한 갈비골목의 매력, 꼬마 손님도 이미 아는 것 같죠? 시간이 흐를수록 갈비골목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중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인천에서요? 그거 맛있다 그래갖고 싸갖고 여기서. 우와, 성수동 갈비골목 소문이 서울에서 인천까지 날아간 모양이네요. 고객님들, 아, 친구 비치겠네요. 차를 미리 빼놓고 그리고 좀 먹으면서 좀 찌우고. 일단은 여기 많잖아요, 집이. 일단 사람이 많아도 뭐
가게가 많으니까. 넌 타놓고 여기.